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물권법 가볼게요. 자, 물권법 테마는 점유. 뭐라고요? 점유이면서 여기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예, 물권법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자, 테마가 3페이지 가시면은 물권 무슨 주의? 법정주의란 타이틀이 있어요. 시작하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물권의 종류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185조가 나오면 그 채권법 계약자의 원칙이 같이 연상되셔야 돼요. 이 편의 제목이 뭐죠? 물권. 그 다음에 3편 채권인데 물권은 네 글자로 줄이면은 이야기예요. 사람 물건이에요. 사람 물건을 뭐해서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해야 돼요?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장하려면 이게 내 거다라는 근거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근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아니 공시가 필요하다. 그러는 게 공시가 주장하려면. 근데 채권은 맨날 갑을 해서 계약을 맨날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맺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세요 주세요라는 거죠. 누끼라 그러면 이건 온리 주장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들끼리의 문제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 이건 공시할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옆 사람이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돈이 누구한테 빌렸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저 부동산 등기부 떼보면은 주인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물건은 알리기 위해서 뭐야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 할 필요가 있고 공시할 필요가 있고 여기는 자기들끼리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잘 보면 현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교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재산관계는 어차피 대립적이지. 재산관계는 뭐라고요? 갑이 이익이면 을한테 뭐고 불이익이고 을한테 이익이면 갑한테 불이익이니까 갑한테 있다 그러면 을한테는 없다는 얘기 될 것이고 을한테 있다 그러면 갑한테 뭐야? 없다. 왜? 대립적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러니까 물건 처음에 대립하는 거니까 물건 같은 경우는 뭐야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물건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물건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 오늘 그거 아시면 그냥 집에 가도 돼. 응? 아니 이거의 가장 결정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 뭐 있어? 5페이지 있어, 5페이지. 네. 물권적 청구권이야. 미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 가장 대표가 그거예요.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뭐 하는 거니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혹시 모르는 사람이 침해했을 때 이건 내 거니까 왜 침해하느냐라고 뭐야? 방해는 뭐야?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침해 가능성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문제니까 이건 별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권에서 뭐가 나온다? 물권적 청구권. 채권에서는 물청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맨 마지막에 전세권하고 임대차 있었죠. 네. 예? 전세권하고 뭐야? 임대차 했을 때 전세권이 소속이 어디야? 임대차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맞춰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전세권이 물권인 사실은 모르고
전세권 밑으로만 계속 가서 밑에 것만 계속 이게 계속 만지작만지작하니까 나중에 뭐야? 어딘지 모르잖아. 가끔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생각을 들어 안 들어? 자기가 숨을 쉬고 있는 걸 생각해 못해. 아 몰라 그냥 몰라 가끔은 멍해진다니까. 자기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야 지금. 그거보다 행복한 게 더 어디 있어? 그죠? 합격은 나중에 하면 되지. 살아있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그럼 뭐 행복하게 공부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 책 볼 수 있는 이 글씨 볼 수 있는 자체도 굉장히 뭐예요? 제가 아는 분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합격을 못 해가지고 아직도 헤매고 있어. 벌써 몇 년이 한 십몇 년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분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다가 어떻게 눈이 잘못돼가지고 안압 때문에 책을 못 보는데 보면 문제가 생긴대. 눈 그러니까 그걸 맨날 뭐야 듣는 것만 이렇게 듣는 거. 책을 봐야지 뭐가 이게 생활 거 아니야. 근데 맨날 뭐만 하니까 듣기만 하니까 안타까워요 그분이. 지금 미국에 가 계신 미국에 있죠. 요양차. 그러니까 눈이 나빠지니까 자꾸 뭐야 뭐 몸이 여기저기 막 고장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아프지 말고. 그래서 물권 채권의 가장 테마는 뭐냐면 물권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채권은 물청이 인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임대차는 보통 등기 안 하지. 근데 혹시 만약에 주인이 뭐 해주면 그때 뭐라고 그래? 물권화라고 그래. 물권화. 그럼 그때는 예외적으로 물청을 인정해도 좋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테마야. 물권과 뭐야? 채권. 그러니까 물권 전세권은 그죠? 전세권 물청 있지만 채권 임대차 임차권 물청은 원칙이 없어. 근데 그것이 만약에 뭐가 되면 등기가 되면 뭐다? 물권화라는 타이틀 들어가서 뭐야? 예외적으로 물청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뭐 하는 거니까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시가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공시는 동사는 점유를 가지고 동사는 뭐 가지고 점유를 가지고 알릴 수밖에 없고 부동산은 등기라는 것을 가지고 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특히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에?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기재하게 되면 우리 거래할 수 없잖아. 아니 자기들끼리만 아는 물건 가지고 거래하면 등기부를 때 뭐 알 수가 없잖아. 그럼 그리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뭐야 민법전 물권법에다 뭐야 물권 종류를 뭐야 정해놓고 거기서만 골라서 쓰란 얘기야. 당사자끼리 함부로 물건 만들어내서 등기부에 기재하면 우리 거래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적어놓는 거야. 무슨 주의요? 그래서 물권은 테마가 뭐다? 물권 법정주의에서 시작한단 말이야. 이때 법정은 구속한다는 의미야. 뭐요? 근데 이때 법정은 누구를 누구를 이렇게 법으로 정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이런 또 뭐야 억압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 법정 해제란 말 있었지. 그때 법정은 누구 누구를 구속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에? 그때는 뭐야 그냥 약정하지 않았는데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한다는 그런 뜻이야. 아셨어요? 거기는 억압하는 거 아닙니다. 자,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 이런 말 나와. 유치권 뭐라고요? 그건 구속한다는 얘기 아니고 당사자 뭐가 없어도 합의가 없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뭐야? 당연히 유치할 권리가 생기거든. 그러면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야 무효야? 응?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었어. 유효 무효? 유효하지 유효. 그 법정은 구속하는 게 아니라고. 물권 법정주의할 때만 상대방을 뭐하고 구속하는 그런 힘이 있고 나머지 법정은 뭐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법정자 있지? 에? 법정자 있잖아. 여러분 특히 시험 볼 때 이게 법정
이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 눌리지 말란 얘기야. 유치권은 뭐라고요? 유치권은 뭐라고? 법정, 담보, 물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때 법정을 구속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사자 뭐가 없어도 약정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뭐가 있으면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인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치권 뭐 하는 거?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우리 특약 맺는 경우 있어 없어? 이 특약은 뭐하다? 유효하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므로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은 무효이다. 그러면 또 맞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또. 눌리지 말란 말이야. 이때 법정 뭐 하는 게 아니다. 구속하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도 또 뭐가 있을까요? 법정이라는 게 뭐 있을까? 네? 뭐 이거네. 법정.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예? 네? 배제 특약. 유효 무효? 유효예요. 왜? 이거 구속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 뭐가 없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권 발생하는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자, 중도금 안 주면 원래 뭐야? 중도금 안 주면 이행 지체지. 그럼 조문에 뭐라고 적혀 있어? 상당 견정에서 뭐하고 최고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특약 따랐어. 야, 너 뭐 안 주면? 544조 필요 없어. 자동 해제. 특약 유효 무효? 유효하잖아. 그럼 무슨 해제는?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 특약도 뭐하다? 유효.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어요. 판 사람 자기가 판 물건에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럼 매도인의 무슨 책임은?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란 말이야. 무슨 책임이요? 자, 배제 특약은 유효할까 무효일까? 배제 특약 유효 무효? 유효로 가란 말이야. 이때 법정 무슨 뜻이에요? 합의 약정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책임지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에 눌리지 말아라. 여기에 눌리지 말어. 물건 법정주의 할 때는 여기서 잠시 머리를 수그리면 되고 여기만 머리 뭐하고? 수그리고 나머지 법정은 뭐야? 고개 빳빳이 들고 뭐야? 이렇게 아시겠어요? 요때만 법정할 때만 뭐야? 이걸 뭐야? 좀 구속한다는 의미가 있고 나머지 법정 나오면 거기에 뭐하지 마시고 거기 또 법정이니까 이것도 쫄아가지고 또 이러지 말고 뭐야? 고개 뭐야? 빳빳질고 뭐야? X 된단 말이야. 어디서만 고개 딱 숙이고 됐어요? 자, 그러면 물권 법정주의 반대말은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말이야. 에? 그러니까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가 흐르니까 대부분 강행 규정에 많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뭐가 많다고요? 대부분 무슨 규정? 그러면 채권법은 뭐가 흘러? 채권의 대표는 계약이니까 계약 뭐죠? 자유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 자유란 말은 뭐야? 자유란 말은 자유니까 그래 자유야. 말 그대로 자유. 그럼 자유니까 뭐야? 계약법은 주로 뭐야? 주로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다? 임의 규정이 많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강행 규정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들어가서 물권법에서 강행 규정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대부분 강행 규정 할 때 떠오르는 강행 규정 있잖아요, 이거. 예? 또 계약법 가면 대부분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있으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자, 대부분 강행일 때는 요 말을 떠올리면 딱 좋아. 응?
이때 떠오르는 권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상권을 머릿속에 하나 딱 떠오른다. 무슨 권? 지상권. 무슨 권? 지상권. 여기 가서 대부분 이민 규정할 때 떠오른 말은 무엇일까? 또 이제 임대차를 떠올리면 되는 거야. 뭘 떠올린다? 자, 이제 볼게요. 자, 지금 하는 건 뭐냐면 편면적 강행 규정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규정? 자, 강행 규정을 갖다가 할 때 한쪽 편만 들어주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 있다는 사실. 누구만 들어준다고요? 집에서 큰 놈하고 작은 놈 싸우면 엄마는 보통 누구 편 들어? 큰 놈 편 들어요? 에? 보통은 약자 편 들지 않나? 에? 모르시고 하여튼 뭐 형 편을 든든지 뭐 어느 편을 들게 되면 한 놈이 뭐야? 이의를 제기하죠. 엄마는 맨날 뭐야? 누구 편만 든다고? 에? 형 편만 든다 이렇게 할 거야. 또 어떤 집안 뭐야? 맨날 동생 편만 든다 이렇게 할 거야. 한쪽 편만 드는 것은 뭐라 한다? 편면적 강행 규정. 그래서 어제 슬쩍 하면서 X 마스크를 한 적이 있을 거야. 생각나는 뭐 세 가지야. 첫 번째가 응? 무권 대리에서 무권 대리인 막나니 아들은 뭐 최고권 뭐 철회권 추인 추인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물권법 가면 360조에 피담보 채권 범위가 있어. 그게 딱 입에서 나와야 돼. 피담보 채권 범위 나오면요 시험 보기 전까지 딱딱딱딱 그 내용물이 쭉 나와야 돼. 내용물이.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가 뭐냐면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어. 1년분 그거는 그 앞에 사람이 입장해서 받아갈 때 그 앞사람이 지은 의자를 뭐야? 몽땅 받아가면 뒷사람이 받아갈 게 없잖아. 그러니까 줄 서 있는 에? 줄 서 있는 누구? 입장권 있는 줄 서 있는 뒤에는 누가? 후순위 입장 사람이 지은 의자 1인분 앞에 사람한테 가져가라고 따지는 거야. 그러면 채무자나 설정자는 입장권이 있어요? 돈 못 갚는 돈을 못 갚잖아. 그래서 구석에 뭐하고? 손 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연이자 1년분은 채무자 설정자 용이 아니라는 거야. 아셨어요? 채무자나 설정자는 지연이자를 1년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뒤집어서 후순위 권리자가 아무도 없으면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는 반대 해석이 떨어지는 거야. 민법을 무조건 오다 엑시다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판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을 어쩌면 짜증스러워 할 수도 있어. 딱 획일적으로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원칙은 예스인데 또 이러다 보면 뭐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노로 간다. 왜? 갑하고 을하면 붙으면 어떤 때는 네가 옳지만 또 이럴 경우는 뭐야 을이 옳다라고 뭔가 판가름이 되지 맨날 네가 옳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 제목이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 났을 때 이게 총칭 문제다, 물권 문제다, 무슨 문제다, 채권 문제다, 민특 문제라는 것이 뭐야? 팍팍팍 떠올라야 돼.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비록 밑에 내용이 약간 좀 허술해도 잘 맞춰. 잘 찍힌다고. 근데 밑에 것만 열심히 하고 왜 제목이 없는 사람들은 왜 자꾸 흘려달려 이렇게 막 정신이 없이. 자, 특별법은 주택임대차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야? 약자인 누구다? 임차인 보용이니까 당연히 주택임대차는 뭐다? 편면적 강행 규정일 수밖에 없어. 약자인 임차인에게 뭐하면? 불리하면 무효. 약자인 임차인에게 뒤집어 유리하면 유효. 그러니까 기간을 1년 정한 것이 기간 1년 정한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뭐야? 1년 가는 거고 불리하면 2년 가는 거야. 근데 임대인은 할 말이 없어. 1년 정했잖아.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야. 누구 처분에 딸려 있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런 걸 뭐라 한다? 편면적 강행 규정. 그래서 약자한테 불리하면 무효. 그 거꾸로 뒤집어서 약자한테 뭐 하면? 유리하면 유효야. 그걸 뒤집어 강자한테 유리하면 무효고 강자한테 불리하면 예? 강자한테 불리하면 유효. 이건 편면적 강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상권에서는 물권에서는 지상권이 대표고 뭐가 대표고요? 지상권 가지고 얘기하고요. 채권은 임대차 가지고 해요. 큰 물줄기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 가서 공부하다 보면 별 지문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게 나와요. 지상권, 에? 양도, 금지, 특약을 맺었어요. 무효입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 전세권이 나와.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해요. 세 번째, 구분지상권이란 말 나와. 구분지상권 양도금지특약은 무효라고 나와. 다음에 지역권. 무슨 권? 주된 유역지 갈 때 지역권 수반 같이 따라가는 거 배제 특약을 맺었어. 유효해요. 주 갈 때 종된 거 따라오자는 특약도 뭐하다? 유효. 자, 다섯 번째. 자,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었어. 뭐지 않기로? 뭐다? 유효한 거야. 막 섞여 있죠? 섞여 있잖아. 이때 이걸 골라내는 방법은 지상권이라는 글자만 집중하시면 답이 나온다. 그 얘기야. 무슨 권? 여기도 지상권 있잖아. 구분 지상권. 그래서 편면적 강행규정 지상권이라는 이 타이틀이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 지상권 가지시고 이게 장난치시면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뭐다? 무효다. 이렇게 나중에 결론을 내드려요. 그러니까 물권법에서는 유효 무효 따질 때는 기준이 뭐다? 지상권이야. 한술 엿떠서 지상권 법정 지상권의 말도 있지. 법률 법정 지상권 배제하는 특약을 맺으면 유효 무효? 법정 지상권 지상권 그렇게 가란 말이야. 아셨어요? 큰 테마야. 지금 시험장 가서 잘 모르겠어. 그땐 물권법에서는 뭐 가지고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뭐다? 무효라고 딱 찍어내란 말이야. 그게 이제 이 지상권 강행규정이 뭐다? 편면적 강행규정. 그러니까 물권법이 대부분 무슨 규정? 강행규정도 중간중간에 무슨 규정이 있다는 거야? 임의 규정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딱 정의해요. 물권법 지상권 가지고 뭐 하면? 장난치면 무효. 자, 그러면 계약자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 채권법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야? 그럼 여기서 뭐야 여기야? 임대차를 포인트 잡는 거야. 이게 뭐냐? 이렇게 들어가요.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 격지자 승낙은 무슨 주의? 그래서 합의했어요. 야, 승격발인데 너하고 나는 승격도야. 특약을 맺었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응? 왜? 그래요. 무슨 규정이니까. 주문은 뭐라고 돼 있지만 야, 너하고 나는 도달이 아니고 뭐다? 아, 밭이 아니고 뭐다? 도달이야. 그래도 유효한 거야. 자, 위험 부담이 있어요. 무슨 부담? 위험 부담이. 자, 갑도 뭐가 없고 을도 잘못이 없으면 다 갑이 부담해야 되지.
돈 달랄 수 없잖아. 근데 값 부담인데, 야, 야, 아니다. 특약을 맺었어. 아니야. 복골복이니까 네가 부담해. 그럼 내가 팔게. 의리 부담하기로 특약을 맺었어. 유효, 무효. 네? 왜요? 왜? 그래요. 이미 규정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과 학력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저쪽에 부담시키는 특약도 뭐하다? 유효하다. 왜? 사적 자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반항해야 되지. 뭐라고? 아니, 둘 다 잘못 없으면 누가 부담해야 되는데, 갑도 안 하는데, 야, 특약 따라서 네가 부담하라. 이때 의리 뭐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지 같은 이야기 어딨냐? 못한다. 안 한다. 라고 뭐야? 강력하게 뭐 해야 되는데? 하게 되는데, 사고 싶으니까. 설마 뭐 낙내로 뭐 타갔나 또는 뭐 홍수로 날아갔나 생각 들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규정? 이미 규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예? 배제하는 특약을 맺었어요. 네?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유효요. 왜 유효? 무슨 규정? 이미 규정은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것이 있어. 해제, 해지권 불가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성이요? 계약 당사자가 복수 대 혹시 이렇게 한 사람일 수도 있어 없어?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 이렇게 그러면 ABC가 해제하려면 혼자 하면 안 돼. A도 해야 되고 B도 해야 되고 누구? 이거 뭐라면 전원으로부터 행사할 것. 누구로부터? 전원 행사할 것이고, 만약에 이쪽에서 해제하려면 D가 A한테 해야 되고 B한테 해야 되고요 C한테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건 뭐라 한다? 전원에 대해서 행사할 것. 전원으로부터 행사, 전원에 대해서 행사할 것. 그 다음에 수인 중 한 사람 해제권이 소멸하면 나머지 사람 해제권도 뭐 한다? 소멸한다. 나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할 수 없다? 이게 설명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저걸 꺼놓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뭐 모르면 나하고는 아직 관계가 없구나 생각하면 되잖아. 모든 걸 다 모두 뭐 하려고? 다 가져가려고. 그리고 하나도 못 가져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 달리 정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D가 뭐예요? A한테 하게 되면 끝. 할 수 있어 없어? 조문은 D가 ABC 전원한테 해준다고 그러잖아. 그런 경우 있잖아. D가 A한테 해제하고 B하고 C한테 해제를 안 했어. 그럼 D는 무슨 생각할 거야?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 A한테 하면 안 된다고. 누구한테 돼야 돼요? C. 그래서 특약 달았어. 귀찮게 세 명한테 할 게 뭐 있어. 그냥 너 A한테 하면 끝. 특약 달았어. 유효 무효? 특약 유효하죠? 왜? 무슨 규정이니까? 이미 규정이니까. 자, 다섯 번째. 계약금 계약을 걸고 다다다다다다 주면 해약금 해제할 수 있지. 그 뭐라 그러지? 투투투 뭐 개투 다투 해투 있잖아. 우리 그러지 말자. 너하고 나하고는 해투 없기. 너하고는 해투 하지 말자. 특약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유효 무효? 유효하다는 얘기야. 왜? 이미 규정이니까. 자, 여섯 번째. 자, 매도인. 무슨 책임이요?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죠? 자, 이 담보 책임질 때 경감하는 특약을 맺었어. 감.
경감 특약을 맺었어요. 자, 유효 무효. 유효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 저거 언제 또 다 기억해야 되나. 갑자기 머리가 아프잖아.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란 말이에요. 임대차에서는 제일 마지막이 뭐지? 임대차야. 제일 마지막보다 임대차니까 임대차 오기 전까지 얘기한 거야, 때까지. 뭐 오기 전? 전까지 뭐라고 떨어대면 그냥 무슨 규정?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큰 줄기가 중요한 거야. 큰 제목이 머릿속에 있으면 받아먹을 수 있고, 큰 제목이 없으면 맨날 들어와서 이거 임의규정인가 강의규정인가, 아 까먹었지, 임의규정이지 임의규정이지, 어? 이게 뭐지? 법정, 어 이게 뭐지? 맨날 밑에 거 맨날 그거 갖고 놀고 있어. 그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위에서 보는 사람하고 저 밑바닥에서 노는 사람하고 같아 달라. 회사 들어가면 말단서는 몰라. 그 지급에 묘백이 모르잖아.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보여? 직급이 높아갈수록 전체가 보여 안 보여?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거라고 내 저놈의 회사가 지금 꼴까닥 이렇게 하려고 그래. 부도 직전이야. 그 빨리 감지해서 못 해야 돼. 근데 맨날 말단 사원하고 노는 애들은 몰라 그거. 맨날 그냥 모르잖아. 근데 누구랑 놀면 윗다가리가 뭐야? 뭐야? 좀 뭐야? 직급이 뭐야지 이렇게. 높은 사람은 뭘 하다 보면 뭔가 감지하잖아. 그러면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자꾸 밑에서 놀지 마시고 뭐야? 위로 올라가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야. 채권법, 계약법 들어가면 뭐 있어요?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그죠? 계약의 뭐야? 효력. 예? 그 다음 뭐야? 계약의 해지, 해지가 있단 말이야. 그게 계약법 총칙이야. 제목이. 그 다음 뭐야? 매매, 교환, 임대차란 말이야.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그 제일 마지막에는 뭐야? 그니까 어디 위치 있는만 알아도 뭘 먹고, 발은 먹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니까 뭐 오기 전까지는? 잘 모를 때는 그냥 임의 규정. 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게 절대 헛된 게 아니야. 밑에서 버벅버벅 된 것도 뭐야? 결국 뭐야? 아, 그거였구나. 그러면 임대차 들어가면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진단 말이야. 임대차 가면 어디 들어가면? 임대차 들어가면 임의 규정도 있고 강행 규정도 섞여 있단 말이에요. 뭐가 섞였다고요? 일단 결정했잖아. 뭐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슨 규정? 일단 결정에 크게 하면 되잖아. 단 예외도 있겠지. 그러니까 환매만 조심하면 돼. 뭐만? 어, 그래서 임대차 오기 전까지는 뭐야 그냥? 임의 규정. 근데 임대차 들어오면 또 섞여 있어. 652조 편면적 강행 규정이 있어. 임대차 조문 중에서 거기에 찍혀있는 조문은 무슨 규정이고? 강행 규정이고 찍혀있지 않은 것은?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슬쩍 치고 들어왔었어. 뭐가 있었냐면은 매수 청구권 이야기는 강행 규정. 무슨 청구권? 그리고 채권 이야기에서 예? 매수 뭐야 매청. 채권 다른 게 아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식을 요구하는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럼 수선 유지는 누가 해야 돼? 임대인. 근데 그 채권 이야기니까 임대인 수선 유지 의무 규정은 임의 규정이야. 그럼 수선 유지에 관련된 비용을 달라는 게 뭐지? 원래 주인이 할 것을 임차인이 먼저 필요비를 지출하면 내놓으세요 할 수 있잖아. 그 무슨 비? 필요비 비용 상한 청구권 규정도 임의 규정이야. 임차권 채권 얘기니까.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할 때는 주인한테 동의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얻어야 되잖아. 왜? 임대인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럼 629조 임차권 양도 전대 제한 규정도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가장 대표 세 가지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임차권. 무슨 권? 그러니까 수선유지 누가 해야 돼? 임대인 수선유지 의무. 강요조항 아니고 임의 규정이야. 그럼 필요비 달라는 규정도 뭐야? 임의 규정이고.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 전대 제한하는 것도 당연히 임의 규정이야. 근데 가장 매수청구권 있지. 그럼 무슨 규정?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정리합시다. 물권법은 무슨 주의? 물권법정주의. 그러니까 대부분 강요규정이 많겠지. 이때 강요규정 대표는 뭐다? 아니야,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 장량 무효. 그 나머지 건 뭐야? 에이 유효. 그죠? 그 다음에 채권법은 뭐 들어오기 전까지 모를 때는 무슨 규정? 그리고 임대차 들어가면 임의 규정과 강요규정 섞였을 때 임차권 채권 이야기는 무슨 규정이고 임의 규정이고 그 매수 청구권. 그래서 임대차 시험 문제 낼 때는 강행 규정에서 하나 내고 임의 규정에서 하나를 낸단 말이야. 보통 세 문제까지는 안 내고 보통 몇 문제? 두 문제 내. 왜? 계약법 총칙 다섯, 계약법 각칙 다섯이거든. 네? 그러니까 뭐야? 매매에서 두 개 내지 세 개. 그 다음에 뭐 임대차에서 뭐야? 두 개. 뭐 어떤 세 개 나올 수도 있어. 어쨌든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는 뭐고 일단? 아까 이제 물권적 뭐야?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원리가 물권은 무슨 주의? 그래서 이건 지상권 장난치면 무효. 됐죠? 요거는 임대차 전 임의규정. 그러면 큰 흐름 속에서 웬만한 이야기들 이렇게 다 한꺼번에 뭐 할 수 있다? 걸러낼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물권까지는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 3페이지에서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이라고 박스 들어가 있지. 거기 이제 본권이라는 이 용어를 박스 하셔야 돼. 본권. 무슨 권? 본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 전세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본권이죠. 그래서 먼저 비교할 것이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점유권 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자, 지상권 할 때도 본권인 지상권, 지역권도 본권인 지역권, 본권인 전세권, 본권인 유치권, 본권인 질권, 본권인 저당권. 자, 전세권 옆에다가 점점 저 바깥으로 나가세요. 저 바깥으로 나가셔가지고요. 자, 임대차라고 적으세요. 임대차 하시고요. 임대차 옆에다가 가로 열고 임차권이라고 적으세요. 자, 지금 적은 것은 채권법의 본권 이야기야. 임차권도 뭐다? 본권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임차권 본권 있죠. 그리고 점유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그러면 임차인은 본권인 임차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 그럼 전세권 있죠. 전세권 갖고 있는 사람은 본권인 전세권도 있고 현재 뭐 할 테니까? 점유할 테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권을 물권에 한정시키지 말라 그런 얘기야. 본권은 물권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194조 간접점유는 권권권 차차치라는 말 한 적 있을 거예요. 그 권권권은 물권 형태의 본권이고 차차치는 뭐다? 네, 채권 형태의 본권이야. 그러니까 본권을 자꾸 뭐야?
물건에 자꾸 한정시키지 마시고 어디 채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야, 그럼 도대체 본권이 뭐냐는 얘기예요. 본권이 근본이 되는 권리다, 그런 얘기야. 그럼 점유권은 본권이야 본권 아니야? 근본이 없는 권리야. 그래서 싸가지 권리야. 이거 싸가지 없는 권리라고. 근본이 없어. 아셨어요? 훔친 도둑놈은 본권 아닌 뭐는 있어도 본권은 없어. 그죠? 그럼 본권 도대체 뭘까? 자, 5페이지 보세요. 자, 208조가 나오죠. 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있죠. 자, 본권을 크게 동그라미하세요. 법전에 본권이라고 이렇게 직접 조회한 데는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밑에 208조 1항에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은 함께 묶지 말란 얘기야. 각각 별개의 것이니까 함께 묶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본권이 도대체 뭘까 봤더니 213조 타이틀 제목이 소유물 반환. 반환만 동그라미. 반환. 반환 청구권 읽어볼게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란 말이 있어요. 가로묶으세요. 점유할 권리. 그 점유할 권리를 색깔 칠하셔가지고요. 아까 본권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죠. 거기로 쭉 연결하세요. 그 점유할 권리가 본권입니다. 점유할 권리가 뭐라고요? 얼핏 보면 모처럼 보이는데 어찌해서 그게 본권이냐고. 그죠? 그럼 점유할 권리는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빈 여백 있죠? 자, 점유 화살표 정당화. 정당화 화살표 시켜주는. 시켜주는 화살표 권리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그러면 훔친 도둑놈은 점유권은 있어도 점유할 권리는 없어.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즉 뭐야? 본권이 없잖아. 그러면 213조에서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 뭐죠?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본권이 있는 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죠. 이 본권 점유의 권리 뜻은 굉장히 넓게 쓸 수 있어요. 임대차가 끝났어요. 뭐 끝났어? 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죠. 반환 반환 채무 채무가 있죠. 채무 채무 채무. 야, 서로 변제기네. 뭐라고 들어가죠? 동시 항변권 있잖아. 서로서로. 그럼 임대인이 뭐 주지 않고 보증금 주지 않고 법원에다 소를 제기했어. 213조를 던졌어. 자기 소유물 반환을 요구한 거야. 그러면 임차인은 법원에 가서 뭐라 합니까? 저것이 뭘 안 줘서, 보증금 안 줘서 줄 수 없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가서 뭘 주장한다? 항변권. 자신의 항변권을 뭐 하지만이 주장했을 때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 당연하지. 그 뭐야? 동시항변권도 뭐에 속하는 거야? 점유할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왜? 본권이 꼭 물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어디도 있다고. 아니, 채권법에도 있다고. 응? 이제 하도 거기만 보니까 맨날 본권 요것밖에 없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임차권도 뭐다?
채권 형태의 본권, 점유할 권리, 점유 정당의 권리. 가장 좋은 것은요, 훔친 도둑놈은 무슨 권은 있어도, 점유권은 있어도 점유할 권리가 없다. 써보세요. 오른쪽에다. 운동장이잖아. 오른쪽 완전히. 자, 도둑놈. 그럼 밑에다가 점유권 있겠죠? 동그라미. 근데 위에다가 점유할 권리 X. 그러니까 도둑놈 밑에다가 뭐요? 점유권 위에다가 뭐야? 점유할 권리. 그러니까 훔친 도둑놈은 본권 아닌 뭐는 있어도, 점유할 권리는 있어도 점유할 권리는 없어. 점유할 권리가 뭐죠? 본권.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물권법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권은 뭐에 하나지 않는다? 물권에 하나지 않고 채권에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여러분이 셌었죠? 전세권자는 전세권 본권 있지. 전세권은 물권이지.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또 현재 뭐하고 있으니? 점유권 물청도 있겠다. 그죠? 근데 임차인이야. 빌려서는 임차인은 임차권 있어 없어? 본권 맞지? 근데 물청 없어. 왜? 채권이니까. 근데 임차인은 뭐는 하고 있어? 그럼 무슨 물청 있어? 점유권 기초란 물청은 있단 말이야. 그럼 뭐하고 뭐가 딱딱 비교가 돼야 돼? 에? 전세권은 뭐고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연체까지 안 되죠? 저것도 하나 적어야지 또 여기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누구고요? 전세권자란 말이 있고 하나는 누구요? 임차인. 누구요? 그럼 전세권은 당연히 본권 무슨 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현재 점유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위에 부분은 뭐에 관한 얘기고, 항상 제가 위에다가 본권 쓰잖아. 밑에는 뭐 쓰고? 맨날 점유권 쓰잖아 밑에다가. 그럼 임차인은 임차권 있죠? 또 현재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전세권 뭐는 있어도, 전세권 물권적 청구권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권 뭐는 물청은 없단 말이야. 소속이 어디기 때문에. 또 점유권은 관계없어. 점유권은 점유만 하고 있으면 인정하는 거거든. 그럼 점유권 물청은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과 뭐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뭐 있다는 거? 물권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시간은 기본 개념 가지고 설명드린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